여러분, 어떤 말을 하잖아요. 말을 할 때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가수가 있어요. 노래 딱 들었는데 어떤 얘기예요? 아, 노래 좋아요? 잘했어요? 아, 이런 얘기는 뭐 힘이 나겠어요?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. 이런 얘기 들으면은 가수는 힘이 납니다. 만약에 요리사에게 음식 대접을 딱 받았다 그랬는데 요리사에게 그냥 아, 맛있대요. 준비를 잘했네. 아, 이러면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예요. 그렇죠?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? 대박! 어! 이런 얘기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개그를 하는데 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말 재미있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아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? 아 기분 나쁘지. 저는 세상에서 들은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있어요. 오줌 쌀 뻔했어요. 와, 그게 개그맨으로는 최고지. 얼마나 포복절도했으면 오줌 쌀 뻔했겠습니까? 그렇죠? 아,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아, 저도 설교 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한 그림처럼 그분을 묘사하면 얼마나 좋을까. 아직 뭐 너무나 실력이 부족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줌 쌀 정도는 아니어도 설교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율법은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죠.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옳은 얘기를 기분 좋게 합니다. 그것도 재밌게 오줌 쌀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저도 유튜브 하는데 밑에 댓글 들려요. 댓글 달리지 않습니까? 거기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. 잘하고 계십니다.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가끔가다가 안 좋은 쓴소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. 머리 모양 보니까 두피 문신 어디서 했어요? 어색해요. 왜 자꾸 외모를 보세요. 중심을 보십시오. 난 그 얘기 듣고요. 오줌 쌀 뻔했어. 자, 저와 여러분 옳은 얘기를 기분 좋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